한국 영화의 거장인 임권택 감독이 USC에서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거듭 강조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용훈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이 대학생들과 직접 만남을 가졌습니다. USC와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마련한 오늘 만남의 자리에서 임 감독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헐리우드 아류작이 아니라 한국이 혼을 담은 영화를 만들려 했던 새로운 도전이 사편제 같은 영화를 탄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많은 그 실패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이 감독으로 살아남는 그런 힘이 됐구나. 세계를 휩쓰는 한류는 한국인의 민족성이 바탕이 된 것이며 우리의 정체성과 대중성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 정말 그 무리 없고 조화롭게 좋은 점들이 섞여가야지. 흥행을 떠나 한국적인 주제로 영화를 만든 것에 후회는 없다고 말하는 임권택 감독. 영화를 통한 우리 고유의 문화 알리기는 힘이 닿을 때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임 감독님 작품들이 되게 파격적으로 느껴졌다고 다들 생각하더라고요. 네. 한국적인 호흡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영화의 그런 소재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각적인 스타일이나 편집하는 그런. 한류를 주제로 한 강연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 USC와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내일 낮 할리우드에서 활약하는 한인 감독과 배우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